아, 구독! 아, 좋아요! 아유, 오늘은 월급날. 아, 너무 기분 좋은 날이고. 아, 우리, 맞다. 우리 아들이 완전 좋아하는 마트잖아, 여기는. 가가지고, 그럼. 어이, 실장. 어이, 반갑소, 반갑소. 오랜만이요. 아들 먹을 거 사주려고 왔지. 좀, 못 보던 것들이 좀 많네. 여기 뭐, 칼도 팔고, 여기 저기, 이상한 가게인데, 약간. 우리 아들이 과일을 좋아했으니까, 어디 보자. 여기 뭐, 여기, 그래, 여기, 사과도 사주고, 수박. 오케이, 여기, 어, 이건 뭐야, 이거는. 처음 보는 과일인데? 모르겠다. 우선 아들 갖다 줘봐야겠다, 뭐. 좋았어, 좋았어. 이거면 됐어. 아저씨, 기다려주세요, 예, 예. 어이구. 아저씨, 장사 열심히 하세요. 예, 수고하셔. 아, 나는 3살 진어. 흐흐, 나는 영재다. 어렸을 때 IQ 무려 200이 나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말을 잘한다. 크, 이거 바로 아버지의 유능한 유전자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된다. 아, 됐고, 오늘은 아빠가 월급날이니까 맛있는 거 사올 거고 아빠가 올 때까지 뽀로로 봐야지. 와우! 아,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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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 어? 이거 뭐야? 박댕근. 어? 하야하라? 뭐야? 아들! 어, 아버지 오셨어요? 아빠가 이런 거 보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저 그냥 뉴스 보면 안 돼요? TV꺼, TV꺼! 알겠어요. 아들, 이런 거 보면 안 돼. 아니, 아빠. 그 세상을 알기에는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넌 아직 너무 어려. 아빠가 저렇게 똑똑하게 만들고 어리다면 어떡해요? 야, 그거랑 다르지. 나이, 이제 세월이 지나갈수록. 네. 자연스럽게 얻어가는 그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크, 역시 명언입니다, 아버지. 아빠 데리고 오늘 오. 연한 먹어. 어떻게 또 하시고 또 이런 걸 사오셨습니까, 아버지? 어, 잘 먹겠습니다. 와, 아빠. 응? 오늘 사과가 싱싱한데요? 아, 야, 주인장이 바뀌었더라고. 어, 진짜요? 어, 새로운 사람이 온 것 같은데.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놓을게. 네,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러면 똥 좀 싸고 공부할게요. 그래, 그래, 열심히요. 예. 아, 아씨, 아빠가 사온 사과가 상갔나? 어우. 아, 아, 아빠가 사와서 맛있는 척 했지만, 어우, 맛없어가지고, 어우, 죽는 줄 알았네. 아, 됐고. 좀 씻어야겠다. 어우, 냄새나. 어우. 이제 또 올라가서 공부해야 돼. 나는 천재니까 나중에 유능한 박사가 될 거야. 하늘 천 단지 말은 뭐 살은 뭐 나도 몰라. 아들. 아무도 몰라. 어? 아, 왜 아빠? 공부하고 있었어? 예, 아버지. 한자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근데 공부도 좋지만. 예. 아들이 지금 몇 살이야? 3살이요. 한창 놀 때야. 왜 공부를 이렇게 막 뼈사가. 아빠, 저는 그래요. 아빠처럼 유능한 박사가 되고 싶어요. 아, 그러고 싶어? 네, 저는. 그래도 지금 나이는 안 돼. 좀 아니, 놀아. 아빠. 저는 응?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절 버리고 가잖아요. 저는 그런 엄마처럼 무능한 사람이 되기 싫어요, 아버지! 좋은 마인드긴 한데, 넌 너무 어리다. 뭐, 됐고, 우선은. 예, 네. 네, 아버지. 아빠 연구소에 급한 일 생겼거든? 예. 네. 그래서 그 돈, 이거. 배고프면 뭐 사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먹고. 예. 아빠가 그 냉장고에 밥 해놨고. 예. 뭐 배고프면 알아서 저녁 꺼내 먹고. 알겠지? 알겠습니다, 아버지. 네, 잘 놀고 있어. 예. 아빠 간다. 네, 다녀오세요. 아, 지금 놀 시간이 어딨어. 아, 아빠 가면 다시 공부해야겠다. 아빠 간다? 아빠 가는 거 같은데. 어, 가셨네. 아씨, 공부나 해야지. 무슨, 에이, 뭐 지금 같은 시기에 나가서 놀라고 그냥 말이 되나. 나중에 유치원 들어가면 진도도 못 따라갈 텐데. 마저 공부해야지. 하늘 천 단지 말은 뭐 줄은 뭐 삼각김밥 두 개 좀 주세요. 오케이, 다 외웠고. 아, 슬슬 배고픈데. 아, 나가기에는 너무 늦었고. 아빠가 해주신 밥이나 먹어야겠다. 뭐 있을까나. 오늘 아빠가 해준 밥이 뭐가 있을까나 볼까요?
어? 뭐야? 아빠가 냉장고에 밥 있다고 했는데? 잘못 말씀하신 건가? 뭐 이거나 먹어봐야지. 근데 이런 열매가 있었나? 신기하구만. 먹어볼까? 오! 아이 개맛 없어. 아! 아 맛 없어. 아 드럽게 맛없네. 어! 어 근데 뭐지? 아우! 어, 내 몸이, 어, 내 몸이 이상해. 그... 어, 뭐야? 아, 기절했나 잠시? 아, 요즘에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아, 피곤하네. 아, 됐고. 아, 올라가서 자야겠다. 아, 몸이 너무 허한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하고 힘드네. 아빠 말대로 좀 나가서 놀 걸 그랬다. 일단 좀 자야지. 아 너무 피곤하다. 아 좀 자야지. 어, 여기가 그 똑똑한 박사랑 영재 아들이 샀다는 집인가? 돈도 많을 텐데. 어서 털어야겠다. 난 똑똑한 놈들이 너무 싫어. 저 녀석이 그 똑똑한 영재 아들인가? 맞는 것 같네. 너는 자식! 나 강도야! 너 가만 있어. 조용히 조용히 해. 경찰에 신고해버리. 아니 신고하면 안 되지. 잠시만. 조용히 있어. 확 죽어버릴 거야. 아니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돈 털러 왔는데. 너 가만 있어 너 거기. 멍청인가? 돈 어디 있어 너 여기. 돈 이거밖에 없어요. 돈 너네 아빠 금고 어디 있어? 아빠 금고는 진짜로 몰라요. 그럼 빨리 빨리.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발 빨리 찾으란 말이야. 일단 돈 드릴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거밖에 없어. 에이씨 있어. 아, 저기요 어디 가세요? 가지 마세요. 어딨어, 가지 마시라고요. 어 왜 때리 어린 놈 새끼가. 씨 말썰. 야! 어 왜 그래? 어 뭐야? 너 뭐야? 어 야, 강도! 뭐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진 거야? 일단 왔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아빠가 이런 일이 있을 땐 경찰에 신고하랬어. 경찰 아저씨, 이 도둑 잘 잡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게 뭔 일이야? 아빠! 아빠! 제가 도둑 잡았어요. 다친 데 없어? 네, 다친 데 진짜 없어요. 진짜로? 네, 제가 도둑을 잡았다니까요, 아빠? 아들이? 네, 아빠 잘못이에요? 저 있잖아요, 아까 아빠가 사오신 열매 먹고요 이런 능력 생겼어요. 아들 잠시만 집을 왜 부숴! 왜? 아니, 아! 아빠 제가 능력을 써요. 씨금이네. 어제 원피스 너무 많이 봤네. 아, 무슨 꿈에서 흰샘이 드는 꿈일 거냐 나는 또. 아씨, 꿈이었네. 아, 짜증나. 야, 아야 아빠, 너 어제 또 밤새 드레스인지 원피스인지 그거 봤냐? 아, 볼 수도 있죠. 아유. 아니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20살 먹고 백수면서. 아니 아빠. 제가 원피스 보는데 뭔 상관이에요? 저 그래서 꿈에서 방금 흰수염 됐어요. 흰수염 같은 소리 나가. 아이. 어디 저 옷도 안 입었는데 어디 나가요? 나가버려 너. 아빠가 흰수염 다 될 때까지 너가 아무것도 안 했어 임마. 아 씨. 우리 어디 나가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로버버 지루입니다.
이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병맛사랑극 준비해봤는데요. 진짜 병맛인데 솔직히 꿀잼 인정? 인정디. 자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으면요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진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현실남의 상황극은 그러니까 현실남의 상황극에서 나오는 지니씨는요 진짜로 제 친동생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댓글로 제 동생을 욕을 하지 말아주세요. 연기는 연기일 뿐입니다. 그쵸 이수님? 그렇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요 이수님 채널도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댓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걸써 병맛 스토리 모드 상황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뿅